이 각종 논란들과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시지만 제가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 받겠습니다. 혹시나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승리 씨의 논란이 이제는요 연예계의 성범죄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승리 씨를 버닝썬 사태의 한가운데로 불러들였던 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성매매 알선 의혹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이 대화방 안에는요 가수 정준영 씨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준영 씨가 참여했던 많은 대화 속에서는요, 여성들을 불법으로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이 버젓이 유포되고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정준영 씨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찍고 그 불법 촬영 영상을 주변 연예인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희덕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시청자와 팬들한테 보시나요?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 하시면. 자,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피해 여성이 10명. 그러니까 정준영 씨가 몰래 찍어서 자신들의 대화방에 유포하고 서로 돌려본. 그래서 피해를 당한 여성이 10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참 폭력으로 시작을 해서 마약으로 갔다가 또 이제 성매매로 갔다가 유착으로 갔다가 경찰과 유착으로 갔다가 또 탈세로 갔다가 이제는 성매매로 가서 사실 연예계 완전 쓰나미가 된 상황이에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정준현 씨가 들어있는 즉 승리와 정준에 들어있는 그 카톡 단톡방에 정준현 씨가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 등등에서 카메라를 촬영한 사진과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등등을 공유했던 것이 단톡방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걸 보면 실제로 여기에 단톡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또 거기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그 여성들에서 이야기를 나눈 정황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네. 실제로 여기 있는 여성들만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정준현 씨가 따로 또 만든 단톡방도 있는 모양이에요. 아하. 이제 거기에도 또 이런 영상들과 이 대화 내용이 있는 거 밝혀지면서 정말 여기에 참여했던 연예인들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피해자는 네.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의 이 성범죄는요. 단순히 몰래카메라 촬영과 유포에 그치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도록 유도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방조하는 그런 정황들이 다 포착이 되고 있다고요. 양재열 변호사님 다른 또 카톡 내용을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상을 바로 올리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오늘 처음 만난 여성분하고 이제 성관계를 했다는 걸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거 나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네. 식으로 부럽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영상도 찍어줄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범죄의식, 죄의식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서로 이걸 그냥 정말 장난도 아닌 것을 장난 삼아 격려하고 이걸 마치 뭐 자랑거리로 되느냐 그렇게 경쟁하듯이 올리는 그런 어떤 단체의 대화방이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무려 10달 동안 10명의 피해 여성들이 이 대화방에서 농담의 희생양이 되고 영상으로 주고받고 유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준영 씨의 반성은 없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예요, 양지열 변호사님? 여성들이 알고 제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네. 사례가 뭐냐면 이거를 촬영을 하는 걸 여성분이 알고 이거를 촬영은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또 그걸 보낸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아, 이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 같으면 신고했을 텐데 더 이상 유포되지 않게만 해라 라는 거를 이 여자한테 걸렸다는 것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수씨가. 그러면서 아, 이거 걸리는 바람에 오래 못 사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귄다는 것도 진지한 의미의 사귄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아예 뭐 좀 재수 없었다 이런 식의 말투들로 계속해서 비하인 빈정되고 있는 거죠. 자, 몰래 불법 촬영을 여성에게 발각돼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실 정황까지도 다른 또 지인에게 그대로 얘기하면서 걸리지만 않았으면 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던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SNS,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자, 정준영 씨는 오늘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예. 긴급체포 얘기도 나왔었는데 경찰은 아니다.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럴 만한 사유는 없어 보여요. 그래요? 물론 이제 범죄 자체가 뭐 가볍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체포를 해야 되는 건 뭐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네. 이 뭐 도주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건데 일단 미국에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귀국을 했고 일단 가장 휴대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휴대폰이 지금 그 휴대폰 2015년부터 나왔던 자료들이거든요. 네. 다른 휴대폰에 쓰였던 그런 자료들일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015년 말부터 한 10개월가량의 자료이고 네. 그 다른 사람과의 단체 대화방이 있던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같은 어차피 단체 대화방이 있는 거니까 한쪽에 누군가의 것만 확보가 되면 네. 정준영 씨 거는 그걸 확보를 안 해도 뻔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포함이 되지 않은 다른 대화방을 또 뭐 그럴 가능성 씨가 배제할 수 있잖아요.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압수수색을 하기에는 어제 아마 경찰이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피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영상의 등장인물이라든가 아니면 몇 명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덜컥 긴급체포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걸로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자, 문제는요. 정준영 씨의 성범죄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2016년 9월 정준영 씨는요. 고개를 숙인 채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도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준영 씨가 다시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장난 삼아서 촬영했던 짧은 영상이다라는 해명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논란을 불러온 영상은 사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때까지만 해도 몰카 의혹이었고 무혐의로 종결이 났어요. 그래서 단순히 젊은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냥 덮어두고 연예계에 복귀를 했던 그 시점 아닙니까? 네, 사실 전 여자친구가 2016년 8월에 고소를 진행하고요. 그러나 고소 사실이 알려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다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이 되면서 연예계 복귀가 되었었단 말이죠. 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면서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2016년 2월에 해당 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16년 2월 이전에 15년도에 10개월에 걸쳐서 무동의하에 영상을 찍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 뒤늦게 불거진 이야기지만 당시에 경찰 수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도 본인이 지금 사과 회견을 하잖아요. 이 내용도 단톡방에다 나 사과하는 척하고 올게 뭐 등등하면서 그 또 내용을 올린 거예요. 아하. 단톡방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냐면 이 사과에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나 사과하는 척하고 올게 뭐 이러면서 같이 공유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반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사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저 당시에 경찰에 좀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예. 사실 좀 더 내용을 밝힐 수 있었던데 예. 사실 저게 무혐의 처리되는 바람에 이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 올린 말은 아니었고요. 저 사과를 하러 가기 전에 지인과 전화 통화해서 그런 언급을 하고 갔다는 내용으로 한 연예 매체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정준영 씨
조금 전에 들으셨을 때 2016년 9월에 대중 앞에 사과를 했지만 단순히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2015년도에도 피해자들의 몰래카메라를 몰래 찍고 불법으로 공유하고 지인들과 함께 품평까지 했습니다. 이미 이때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속을 들여다봤던 이 수사당국, 이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되게 석연치 않은 겁니다. 사실 네. 정준영 씨는 고소를 당했었죠.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로부터. 그런데 그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라고 제출을 안 했고, 검찰에서는 휴대전화를 뭐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체 대화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쉽게 못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아마도 그냥 사진 촬영 기록, 동영상 기록, 그 휴대전화에 있는 것만 봤을 때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실했거나 아니면 처음에 경찰에는 고장났다고 제출하지 않았던 휴대전화 말고 그냥 다른 전화를 그냥 검찰에 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찌됐든 수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휴대전화를 없다 그러면 안 봤습니까? 아, 그럴 리는 없는데 네. 뭐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했는데 휴대전화라고 하는 게 사실 맘먹고 감추려고 한다. 모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 찾으려고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집을.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고소 단계에서 이제 문제점은 조금 부실해 보였던 게 애초에 이제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다가 또 나중에 취하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증거는 없으니까 여자친구도 고소 취하했으면서 또 의사 위반에서 찍은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긴 했을 겁니다만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네. 이거 아마 전체적으로 이른바 사회적으로 이슈가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전체적으로 훑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네.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데 저 사건 경우는 아마 그 당시에 변호사라든지 어떤 라인을 통해서 문제된 그거 그것만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네. 않으면 사실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 저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여러 가지 좀 그런 내막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예계의 시선은 이제 정준영 씨의 성범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휴대전화로 모든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속칭 연예계에서는 황금폰이라고 불렸던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황금폰.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관심. 한 연예인은요,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인명도감처럼 많은 여성들의 이름과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양재열 변호사님,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정준영 씨가 대화를 나눴던 사람 중에 연예인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사람이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라는 그룹의 용준형 씨예요. 네, 평소에 이제 정준형 씨와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네. 알려졌고 실제로 대화도 나눈 걸로 알려졌어요. 네. 아까 초반에 이 정준형 씨가 동영상을 몰래 찍었다가 여자분한테 걸렸고 또 그거를 유포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는 것까지도 또 그 여자에게 뭐 걸리는 바람에 항의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까지도 용준형 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두 사람이 그런 내용을 주고받은 대화가 또 복원이 됐는데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찍지 말라 그러는데 찍었고 또 찍지 말라 찍은 걸 또 보내지 말라 그러는데 보냈고 그리고 걸렸다는 것까지도 또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 상대방이 용준영 씨였는데 다만 용준영 씨는 이게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아니고 1대1로 나눈 거라서 뭐 영상을 같이 유포를 했다거나 본 것은 아닌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첫 보도가 나간 이후에 용준영 씨가 입장문을 내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에 본인은 있지 않았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준영 씨가 2016년도 9월에 있었던 여자친구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맞장구를 쳐줬을 뿐인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라고 굉장히 반발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또 사실이 아니었군요, 장희찬 씨? 장희찬 네.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준영 씨의 전 여자친구가 처음 고소를 한 시간은 시기적으로 2016년 8월이었습니다. 네. 그때 정준영 씨 측을 위로하면서 이런 1대1 대화가 있었다는 게 용준영 씨 소속사의 해명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시기를 확인해 보니까 두 사람이 1대1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15년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여성에 대한 얘기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 여성도 다른 사람이고요. 그럼 용준혁 씨도 거짓말을 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고소가 있기 9개월 전이니까 고소 상황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대화를 했다. 이런 것은 사실 사례에 맞지 않는 해명이었기 때문에. 요즘 연예계는 왜 이렇게 해명을 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로 해명을 하는 거죠? YG도 이 대화 내용이 다
조작된 거라고 그랬다. 이틀 만에 지금 사실로 밝혀졌고요. 용준영 씨도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지금 또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준영 씨가 또 개인의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점부터 비롯해서요. 몰카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약 그에 동조했다면 법적인 처벌 부분을 떠나서 사회적인 지탄은 피해갈 수 없지 않겠나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령 몰카 내용을 공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 논란 이전부터 용준영 씨도 성범죄 혐의를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조한 셈이 아닌가요? 저 나오는 대화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체 카톡방에서 했건 어쨌건 간에 저 대화 내용을 보면 용준영 씨도 이 정준영 씨의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알고 있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같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한 듯한 그런 느낌까지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준영 씨한테 강한 뭐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팬들이 용준영 씨의 해명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내용을 주고받았던 대화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승리 씨가 포함된 대화방 외에도 숱한 연예인들이 이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내용을 서로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양재열 변호사님, 이거는 뭐 지금 경찰이나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하고 또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밝히진 않는데 저 방이 한 8명 정도 이른바 요즘 뭐 팸이란 표현 쓰시지 않습니까? 팸이요? 가까 패밀리를 줄여서 아하, 가까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팸이라고 하는데 승리 팸이라고 불리는 그런 멤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승리 씨와 친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뭐 다른 연예인도 있고 가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획사 하는 분이라든가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유리홀딩스의 다른 대표도 있었고요. 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특별한 연예 활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승리 씨만 아니 정준영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 또 아니면 연예인 아닌 사람들도 그런 정준영 씨와 비슷한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공유도 했었고 주변에 있는 아무래도 주변 여자 연예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무슨 상품 취급하면서 진짜 여기 제가 쓰면서도 저도 민망합니다. 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주 비속한 말을 써가면서. 본인이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에 대한 품평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단톡방이 지금 실명 보도가 안 됨으로써 선의의 다른 피해자들 이 불똥이 연예계로 다 번지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또 아이돌 그룹 멤버인 이용기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모 씨로 지목이 됐다가 본인이 어제 팬들과의 대화방을 열어서 자신은 아니다라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고 네. 해당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가 이용기 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주는 해프닝까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추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연예계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요. 또 여자 연예인에 대한 품평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이 단톡방에서 많이 오가다 보니까 네. 이 JYP 같은 유명 기획사에서 이를 근거로 루머를 만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 기조까지 밝힌 만큼 이 정준영 씨나 승리 씨 단톡방이 연예계 전체에 굉장히 많은 나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SNS 상에서는 이 연예인들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채 지라시의 형태로 마구마구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디까지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성범죄 의혹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 씨와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더욱이 이 경찰과 강남 클럽들 간의 또 다른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서 그 유흥업소 유착 비리는 예. 어떻게 보면 10년 주기설입니다. 룸사롱은 그 지역의 유흥업소 중에 영업 규모 면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예. 10년 정도 하면은 그 지역 그 경찰관을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요. 자, 강남 경찰서가요. 1년 넘는 기간 동안 잡지 못했던 이른바 미제 사건이라고 분류했던 클럽 아레나 폭행 가해자를 미제 사건 전담팀이 재수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이 가해자를 체포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아니, 그러니까 500일 넘도록 경찰이 미제 사건이다. 이 폭행 가해자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라고 강남경찰서가 밝혔었는데 그걸 미제 사건 전담팀이 수사 착수하자마자 2주 만에 가해자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클럽에 있는 CCTV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남경찰서는 그 CCTV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강남경찰서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근데 500일 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고요?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모양인데 근데 아하. 사건의 내용도요. 사실 버닝썬 클럽과 관련된 논란이 이렇게까지 번진 게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그 거기에 보안요원 이른바 가드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가해자로 오히려 거꾸로 뒤집혔다는 피해자가 게 가해자로 시작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도 사건이 딱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손님이었는데 그 가드라고 불리는 보안요원들 허락 없이 자리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앉았다고 손님을 전치 5주로 때렸던 겁니다. 전치 5주요? 예. 아. 그랬는데 그 피해를 또 강남시에 신고를 했는데 미제 사건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네요. 상황이?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유착 의혹도 의심이 되는 이야기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졌을 무렵에 버닝썬은 클럽 아레나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베껴온 곳이다 라는 말이 소문으로 돌았었는데 그렇다면 클럽 아레나도 의혹이 계속 속속 드러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클럽 아레나가 사실은 저수지라고 봐야죠. 오히려 더 근원이 훨씬 큽니다. 예, 버닝썬의 승민 씨가 하던 버닝썬보다도 훨씬 큰 것이 아레나고 네. 아레나의 수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이 버닝썬을 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레나의 어떤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클 거고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뭐 마약이라든지 폭행, 탈세, 유착 이런 것들이 드러났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연예인 관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아주 지류예요. 지류이고 아하. 본류는 저 강남 클럽들과 이 권력과의 어떤 유착 네. 그리고 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저런 불법, 마약, 폭행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류거든요. 네. 저 뿌리를 철저히 수사를 해서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한 이게 너무 이제 연예인들 쪽으로 관심이 가다 보면 차츰 저런 부분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이 클럽과 관련해서는 저 본질은 저러한 유착, 권력과의 관계이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버닝썬 의혹이요. 연예계, 강남 클럽, 국세청, 수사 당국까지 이 화살이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리 씨의 은퇴, 연예계 은퇴를 본인이 밝혔는데 이 은퇴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료돼서도 안 되죠. 근데 이 은퇴 선언을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은퇴라고 하면 본인이 어떤 평생을 일군 어떤 분야에서 명예롭게 떠날 때 하는 말이 은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은퇴가 아니고 강퇴죠, 강퇴. 네. 사실 뭐 지금 한 걸 보면 본인이 은퇴 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사실은 지금 사법 처리가 곧 임박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저 정준현 씨 관련된 문제까지 더 나온다면 승리 씨가 앞으로 연예 활동하기에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또 이건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곧 이제 군대에 입대한다고 하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입대하더라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비춰본다면 지금 이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은퇴하고 하고 자시고 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승리 씨로 시작된 이 연예계 불똥이 정준영 씨로 인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어디까지 이 상황이 번져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